우리 축구 대표팀 내부의 갈등을 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하면서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그럼 손흥민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몇 시간 전 토트넘 공식 계정이 울브스전을 앞두고 한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손가락에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는 손흥민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또 하루 사이에 소셜미디어엔 우리의 캡틴, 넌 나의 선샤인이라면서 손흥민의 사진을 올렸고 동료들과 어울리는 장면도 게시했습니다. 선이요. 최근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베테랑들 덕분에 가장 끈끈한 팀이 됐다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의 리더십이나 우리 대표팀의 갈등을 문제 삼기보다 축구협회의 책임을 제대로 가릴 때다 이런 반응 나오는 이유입니다.